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7, 유닛 17 테마 리딩 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Before the tragic event of the September 11, 2001이죠. Tragic은 비극적인. 자, 비극적인 이벤트가 일어나기 전에 9월 11일 날 2011년에 자, The worst는 최상급이죠. The 불규칙이죠. 자, 최악의 테러리스트의 어택, 공격이 미국의 역사에서 실제 주어는 어택이 주어고 자, is부터 묶여주고 단수동사예요. 자, was carried out 수동으로 썼죠. 자, carry out은 우리가 수행되어졌다. 수행되다. 자, 그 다음 not by, but by 강조구조죠. not by, but by의 강조구조예요. 자, for 이는 외국. 자, 외국의 공격이 아니라 but by 미국 사람인데 자, who had served in Gulf War. had PP도 대과거죠. 시제 주의하시고 자, 이전에 자, 복무했었던 자, 걸프 전쟁에서. 자, 그 다음 순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맥베이는 나중에 말했어. 그가 시행했다고. 나중에 말했단 말은 일단 이 테러 공격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겠죠. 자, 하루 아침에 과거의 어느 날 원 썼으니까 일단 시작하기 좋아요. 자, 그 다음 맥베이는 나중에 나중에 moment later는요. 그 순간 후에 폭탄이 터졌고 그러면 뭐요? 시작하는 게 1번, 2번이고 B, C, A로 끝나네요. 간단한 문제죠. 자,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하루 아침에 4월 19일 날 1995년도에 티모시 맥베이는 파크드는 동사역에서는 주차했다. 노란색 트럭을. 자, 로디드가 해서 뭐는 과거분사로 쓰였는데 로디드의 뜻은 적재되어진.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드 뭐와 함께 자, 7,000파운드의 홈메이드는 집에서 만든 폭탄 혹은 사제폭탄이라고 하죠. 자, 그와 함께 a few steps away 자, 몇 발자국 떨어졌는데 건물로부터 in Oklahoma City, Oklahoma에 자, he, McBain은 그리고 walked away 사라졌단 말이죠. 자, moment later 뭐 조금 있다가 그 폭탄이 explode 되는 동사가 폭발했다. 자, 그 다음 킬링하는 대상은 뭐냐면 앞에 나오는 이 폭탄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and it killed로 해도 되고 it was killing 해도 되고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it이 말하는 건 그 폭탄이 죽였는데 168명의 사람들을. 자, 이틀 후에 authority는 여기서 당국. 자, 당국인데 자, 당국인데 어떤 당국을 말하냐면 보통 authority는 정부 당국, 정부 관계자들을 이렇게 말해요. 그는 자, announced 알렸다. 알렸다. 자, 때, 저 남자인데 who had been arrested 대과거죠. 대과거 플러스 수동으로 썼어요. 그럼 해석은 대과거니까 이전에 체포되었던 사람은 자, in Perry, Oklahoma에서 for는 뭐뭐에 대해서죠. 자, unrelated traffic violation. 자, unrelated는 관련 없는 자, 관련 없는 교통 위반. 테러보험 단속이 아니라 관련도 없는 교통위반으로 걸렸고 무기소지 무기소지의 범죄로서 이 남자가 주어 was responsible 책임이 있었다고. 자, for the bomb 그 폭탄에 대해서 밤이 무슨 폭격이라고 할까요? 여기서는 폭탄 테러라고 할게요. 폭탄 테러에 대해서. 자, 그래서 한번 올라가서 A 한번 보시면은 자, 맥베이는 나중에 말했어. 그가 이전에 커미티드, 우리 커밋 수어사이드처럼 커미트가 시행하다. 시행했다고. 자, 끔찍함, 이 폭탄 테러를. 자, 에즈는 자격의 로서겠죠. 자, 리벤지는 복수. 로서. 보고서가 왜 나와요? 복수죠. 자, 복수로서. against는 대항해서. 빗대어져서 뭐 대항해서 뜻이요. 자, federal government는 연방정부에 대항해서. 자, 아무튼 컴마 위치 또 관계되면서 계속적인 법이고 and it으로 바꿨을 수 있죠. it이 말하는 것에서는 연방정부 얘들이요. 자, 그리고 이 연방정부에 대해서 자, he는 여기서는 티모시가 믿기를 자, believe to 써요. 자, be 동사 원형 썼죠. 자, be violating 진행형으로 썼습니다. 여기 어법 주의하시고 그래서 진행형은 하는 중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진행형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는 위반 하고 있었다고. 자, individual right는 개인의 권리. 자, 개인적인 권리가 아니고 권리죠.
자, 권리인데 어버이 시티즌은 그 시민들에 대해서. 자, 티모시는 또한 말했어요. 그의 only regret. regret는 후회. 자, 후회는 대접속사로 쓰였고요. 저 그 폭탄이 did not destroy 파괴하지 못한 것인데 전체 건물을 완전히 하지 못한 게 후회였다라고 하지 계획이 덜 성공했다고 후회했다는 말이죠. 여기서 자 여튼 그때 뭐 엄청난 일이 있었고요. 자 여기서 사진을 보시면은 이 티모시란 사람이고 뭐 연방정부가 뭐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제 생각에도 연방정부 굉장히 많이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 여튼 이거는 뭐 미스테리에 가깝다고 음모론이다 치부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대해서 말은 아끼고 우리 알파고 선생님이 주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최악의 테러범 중에 한 명인 티모시 맥베이.